일본에서는 차 안에서 조문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상조업체 렉스토아이는 2017년 12월 드라이브 스루를 장례식에 도입했습니다. 조문객은 차에 탄 채로 자동 분향을 하고 카메라를 통해 유가족과 인사를 나눕니다. 조문에 걸리는 시간은 단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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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귀찮은 일을 기피하는 신소비자군이 등장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과 같은 신개념 창업 모델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소비자는 끊임없이 소비하기를 원하지만 귀찮은 일은 극단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신소비자는 쉐어러, 러셔, 솔리스트로 나뉩니다. 쉐어러는 소유가 귀찮아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양복도, 가방도, 심지어 애완동물도 공유하는 서비스가 등장했죠. 러셔는 길게 하는 게 싫어서 모두 빨리 해결합니다. 헬스도 20분 만에 해치우죠. 신소비자는 친구 만들기도 귀찮습니다. 솔리스트는 무엇을 하든 혼자 합니다. 혼술은 물론 풋살도 그냥 혼자 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기 위한 신개념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와 같은 소비 형태에 맞춘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